모든 30대는 알고 있다. 나이 서른이 넘어도 인생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. 인생에는 특별히 나쁜 일도 특별히 좋은 일도 없다. 지금 좋은 일이 나중까지 좋으리란 보장이 없고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. 다 괜찮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. 엄마가 돌아가시던 18에 나는 이미 혼자였으니까. 먹어. 자. 아. 네가 먹어야지 오빠도 먹어. 자, 아.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? 이제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란 게 생길 것 같지가 않아, 오빠. 생겨. 오빠가 있잖아. 혼자 두지 않을게. 아빠처럼 엄마처럼 네 옆에 있어줄게. 약속할게. This ship is wrecked. 그러니까 밥 먹자. 너 다 먹은 다음에 오빠가 먹을게. I just closed my eyes. But you closed your heart. 인생에도 신호등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. 멈춰. 위험해. 안전해. 조심해. 오른쪽으로 가. 왼쪽으로 가. 그대로 쭉 가도 좋아. 그렇게 누군가 미리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. I wish you could see. 밤에 소나기 온다고 했어. 집에 있으면 우산 챙겨 나가. 혹시 우산 안 갖고 나왔으면 내가 그쪽으로 가줄 수도 있어. 이상 신지훈 기상청이었습니다. Oh, it's such a shame. I couldn't give you love. I couldn't give you love. I couldn't give you love. If you let me in. If you let me in. If you let me in. 오빠! 마음이라는 건 육체의 어디에 붙어 있을까? 어디에 붙은 건지 몰라서 마음이 아플 때는 속수무책 끙끙 앓고 있는 수밖에. I couldn't give you love. I couldn't give you love. 아, 진짜 부산이라도 좀 가지마 가지. 시간이면 쉰데. 선배님,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어, 뭐 살 게 좀 있어서. 하나, 그 마당에 불 좀 켜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. 윤석현, 나 오늘 녹음실에서 잔다. 기다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겠지. 아, 뭐야, 조현애. 왜 비를 맞고 있어? 아, 왜 이러고 다니냐고. 녹음실에서 나오는 길이야? 무슨 기상청이 비 내리기 1분 전에 말을 해줘? 순 엉터리. 아, 전화했으면 우산 갖고 갔지. 네가 왜? 친구라면 네가. 아,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가 이 꼴로 돌아다니면 마음이 편하겠냐, 내가? 안 추워?
거봐, 감기 걸렸잖아. 오늘 걸린 거 아니야. 며칠 전부터 좀 아팠어.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왜 비를 맞고 다니냐고. 따뜻한 거 좀 뭐 만들어줄까? 아니다, 그냥 우리 집으로 갈래? 넌 은큼한 거니 순진한 거니? 그게 무슨 뜻이야? 이 상황에 작업이 걸고 싶니? 난 네가 나 좋아한다는 말 안 믿어. 아니 그건 또 왜 안 믿어?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? 나 자신감 완전 상실이야. 말했잖아, 좋아하는 남자한테 차였다고. 일단 집으로 가.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. 실연당해서 비 맞고 돌아다니는 여자한테 그걸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해볼 생각 전혀 없어. 말했잖아, 나 태권도 유단자 검은띠. 딴짓하면 안 된다.